베트남 음식 진짜 좋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베트남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고 와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쌀국수인 거가 실제로 쌀국수 중에 사골곰탕처럼 생긴 뽀얀 국물 쌀국수가 있어요. 네. 하노이 거기서 파는 거긴 한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감독님! 야,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독님! 네! 어, 예, 이거. 기분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설레요. 어, 사우디카? 안녕하세요. 저, 네,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된 먹방을 위해서.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준비해 온 거, 진짜로. 어, 너무 월남전 같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소화제. 소화제 이렇게 딱 갈구지 않았습니까, 진짜. 지도, 이거는요, 정말 진짜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네. 그 순서까지 정해놓은 이 지도. 네. 드디어 첫 쌀국수! 24가지 재료 쌀국수. 국물이 되게 기가 막히다고. 실제로 쌀국수 중에 사골곰탕처럼 생긴 뽀얀 국물 쌀국수가 있어요. 네. 진짜! 아 근데 아무도 인사를 안 했죠. 오! 하! 이 나라만 오면 인사들을 안 해, 진짜. 다들. 와, 오토바이 진짜 많아. 어, 어 살려줘! 어, 너, 야, 너무 무서워. 내 목숨이 여러 개여야 돼, 여기는. 이 근처인데? 저게 호안깨 모수. 호안깨 호수니까 여긴데? 여긴데? 호안깨 호수에서 자, 저 앞에 호안깨 호수 네 그리고 이건가? 가게가 위치를 가게가 위치를 바꿨다고요? 그걸 왜 지금 말해요? 뭐야 그걸 못 먹어? 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뭐 못 먹지 다음 장소 가야죠. 아 그 뭐예요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을 썼는데 어떻게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걸어온 도장. 먹어야지. 왜요? 먹어야지. 없잖아요. 내 잘못은 아니죠. 같은 팀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자 그랬더군요. 어제 오지 그랬어요. 어제. 네. 다음 장소로 이제. 다음 장소로 일단 그러면 여기서 쫙. 야 진짜 멀다. 사실 걸어는 못 가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시클로라고 있어요. 네, 그 이게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아 먹는 게 아니라 꿈도 꾸지 마. 진짜 인심 살았다 정말 베트남까지 와서. 네,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아까 인사도 안 받아주마 진짜. 오픈. 자 이제. 야, 맛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상황. 맞아. 그치, 벤 저거. 그러면 건너편에. 그치, 드디어. 이거다! 드디어! 와! 안녕하세요. 앉으면 돼요? 아. 돼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저 저 예. 중 그 써 그 예 예 예 예. 예. 퍼 퍼 퍼 퍼. 네. 아 아 안 안 돼. 퍼 퍼. 그니까. 어? 이리 와 이리 와.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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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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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3시부터 60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 예. 예. 그러면 분자. 분자. 예. 분자. 예. 야. 분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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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자도 빠져. 어. 미니멈은 40개는 보장합니다, 진짜. 분자 3시. 아. 그러면 예. 되는 나, 되, 나, 되는 게 뭔지. 진짜. 예. 나 무섭대. 나 한 고나. 네. 한 고나. 한 고나가 뭐예요? 지금 바로 아, 한 고나. 아, 한 고나. 한 고나. 예, 한 고나. 야. 저 국물 먹을 생각했는데 국물이 3시부터 된대. 아. 육수를 끓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국수를 지금 먹는 거거든요. 돼지고기 쌀국수. 야, 진짜 너무 좋아. 분자. 분자. 야, 분자. 야. 오. 땡기. 아, 땡기. 아, 예. 오. 야. 세상에.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와. 이거 이렇게, 이게 담가서 먹는 거겠지, 당연히? 와. 네. 아, 면이랑 고기를 넣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오. 아, 기가 막히네. 와. 와. 와, 진짜 맛있네. 와. 난 냉국수인 줄 알았는데 냉국수가 아니야. 잠깐만. 일단 한 입만 더 먹고. 야,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고기가 두 가지 종류야. 그 떡갈비처럼 이렇게 고기를 갈비를 켜준 게 있고, 실제로 그 삼겹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삼겹살 같은 걸 따로 해주네. 와, 진짜 돼지고기가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진짜 그 숯불갈비 있잖아요. 정말 딱 숯불갈비 맛이에요. 한국에 이제 고기쌈 냉면 있어요. 약간 고기쌈 냉면의 쌀국수 버전. 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네. 네, 저는 이거는 이것도 네. 네. 어우. 네. 응원. 와, 기가 막힙니다. 소멋이 뭐야? 아, 네. 와. 아, 이 정도면이네. 이 정도면. 난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했는데, 진짜 다섯 입에 먹었어요, 이거를. 지금 이거 국수 하나가 얼마야? 제가 그 3만 동을 들였는데, 3만 동이면 어느 정도죠? 15,000원? 1,500원이요? 1,500원이요? 여러분, 베트남으로 오세요. 1,500원에 진짜 이 고기까지 정말 싸네. 자, 네, 얼른
포장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 받았습니다. 첫 도장. 이거 40개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껌입니다, 진짜.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 네. 어, 안녕하세요. 여긴 다 인사를 안 받았어요, 이제. 요거, 야, 예. 이게 무슨 튀김이에요? 와, 이건 게레라 주어이? 바나나 튀김. 아, 바나나 튀김. 아, 바나나 튀김, 바나나 튀김. 와! 와! 야! 응원, 야! 응원, 야! 응원, 야! 진짜 맛있네! 바나나! 근데, 정말 우리랑 똑같은 맛이야. 네. 고구마 튀김. 겉은 바삭한데 속 안이 엄청 부드러워, 진짜. 하면서. 어디 가세요? 하여튼, 정처 없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멀리, 저는 밥 먹으러 왔어요, 예. 아니야. 아, 예, 되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예. 아니, 뒤에, 오! 빨리. 어? 야! 아, 한국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희 성류세 썸당 가려고요. 아,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분부남부 가려고.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맛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드셔보셔야죠. 블로그에서. 아, 블로그에서. 저도 블로그에서 보고, 네. 아이고, 조심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여행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봐요. 네. 아, 분부남부, 분부남부. 야, 여기. 네. 와, 네. 안녕하세요. 하이. 어. 이거 어떻게 보내요? 예? 원분보 플리즈. 예, 예. 아, 시칫. 예, 예. 땡큐, 땡큐. 오케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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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는 일단은 볶음쌀 국수. 그쵸. 제일 유명한, 정말. 사실 한국에서 먹고 싶었던 것 제일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쌀국수가 볶음 소고기 볶음 쌀국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간장 소스 이렇게 딱 들어간 거. 안녕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우와. 와, 고기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아, 그리고 국물이 살짝 있네요. 그쵸? 와. 아주 조금이지만 국물이 있어요, 진짜로. 아, 간장. 그쵸. 이거를 뿌리는 거죠. 그쵸. 이거를 이렇게 뿌리고. 자, 일단은. 기본 맛을 한번 보고 어떤 느낌인지. 자. 와. 이거네. 진짜 이거네,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잠깐만. 일단 한 입만 더 먹고. 와, 진짜 맛있다. 아, 일단 기본 양념만 했는데도 정말 맛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요거죠, 요거. 한국 양조간장처럼 난 콸콸콸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전혀 안 나오네. 아, 이렇게. 아. 간장 기가 막히네, 진짜. 이 집 간장 잘하네.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왜 맛있냐면요, 숯불고기 양념이 들어간 그 간장 느낌 조금 들어간 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이게 짜장면 맛이랑 솔직히 되게 비슷하긴 하면 중화 짜장면 있잖아요. 네. 굴맛이 되게 많이 나는. 근데 일단은 이런 그 쌀국수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먹어봤어요. 네. 비슷하지 않았어요. 다. 네. 다 국물이 많고 그런 볶음, 약간 볶음도 애매한 볶음이야. 국물이 좀 있어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거야, 진짜. 아. 정말 맛있네, 진짜. 고기랑 같이 먹는 이 뭔가 그 견과류랑 숙주나물. 네. 그 튀김 같은 거 있어요. 약간 우리 튀김우동 먹으면은 그 건어물포가 이렇게 있어서. 어, 죄송합니다. 씹는 맛이 기가 막히네, 진짜.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와. 원래 이렇게 마지막을 읽을 때는 제가 그러세요.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오늘 쌀국수 중 최고. 진짜.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정말. 한 일주일 만인가?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